네, 이제는 휴가철이 슬슬 지나가고 있는데요. 네. 여러분들이 휴가는 어떻게 보내셨어요? 아, 뭐 저는 촬영하면서 해외 촬영 겸 뭐 휴가 겸 이렇게 힘들게 지냈구나. 네. 우리 지영 씨는? 는 휴가를 가고 싶었는데 휴가를 가려면 비키니를 입어야 되잖아요. 근데 늘 보는 거네. 요즘 네, 이제 뱃살이 좀 이렇게 나오면서 비키니 네. 입기가 민망하더라고요. 뱃살이 어디 있다고요? 없어요. 본 적이 없는데? 아, 고맙습니다. 네. 우리 수현 씨. 네, 네. 저렇게 이렇게 좀 예쁜 수영복은 많이 사 놨는데 맞아. 막상 입으려니까 고민하시는 분들 진짜 많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동안 좀 못 입으신 분들 이거 지금 좀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를 위한 정보를 가져오셨나요? 맞습니다. 이제 앞으로 그렇게 예쁜 수영복 옷장 안에만 넣어놓지 마시고요. 계획적으로 다이어트 할 수 있는 그런 제가 제품을 가지고 왔는데요. 바로 여자들을 위한, 여자를 위한 다이어트 제품입니다. 아니, 이거 너무 거창하신 거 아니에요? 너무 좋아. 아니, 왜 여자를 위한 것만 갖고 오셨어요? 제가 이거를 네. 왜 여자들에 의한, 여자들을 위한 제품이라고 소개를 해드렸냐면 네네. 지금 옆에 보이시는 저 병에 들어있는 게 쉐이크인데요. 쉐이크에는요 정말 여자들한테 좋은 성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진짜요? 네네. 여자한테만? 네, 맞아요. 혹시 아마씨 들어보셨나요? 아마씨 유명하죠. 아마씨 유명하죠? 어디서 보셨어요? 그 여자들 대중목욕탕 가면 화장실에 다 붙어있거든요. 아마씨 효능 이렇게 해가지고 맞아요. 보신 분들 다 있을 거예요. 저는 아마씨 갈아 먹어요, 매일 아침. 아, 진짜요? 우유랑 아마씨랑 뭐 다른 좋은 것들 뭐 다 해서. 저는 아마씨 처음 들어요. 뭔지 몰라요. 나도. 아마씨가 이제는 그 9000년 전부터 먹어오던 식품이긴 한데요. 최근 들어서 요즘 굉장히 관심이 많아졌어요. 이게 이유가 타임즈에서 10대 슈퍼 곡물로 지정을 했기 때문입니다. 아, 곡물이구나. 네, 곡물이에요. 갈아 드신다고 했잖아요. 네네. 정말 좋기 때문에 많이들 드시고 된장가루랑 같이 갈아. 아마씨? 네, 아마씨. 그러면 이 쉐이크에 아마씨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맞아요. 한번 드셔보실래요? 아, 진짜요? 보니까 또 맛도 네 가지 있어요, 여기 지금. 네, 맛있겠다. 네 가지구나. 노란색은 또 바나나, 곡물, 프로베리 요거트, 녹차 라떼. 네, 맞습니다. 저는 이 중에 제일 마음에 드는 걸 알고 있습니다. 곡물. 아, 그럼 저는 요거트 한번 먹어. 나머지는 다행히. 좀 약간 여성들한테 입맛에 맞는 것 같고. 네. 이거 들고 다니기도 되게 편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이렇게 하나씩 들고 다니다가 다이어트를 할 때는 밥을 좀 챙겨 먹기가 부담스럽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한 포씩 가져다가 우유랑 같이 섞어서 마시면 한 끼 식사가 되거든요. 오, 이거 가지고 다니기 정말 편하겠다. 네. 이렇게 해서 너무 맛있을 것 같아. 기대돼. 이거 한 봉지 다 넣는 거 맞죠? 네, 맞습니다. 이게 또 특이한 게 계획적인 다이어트가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네. 일반적으로 이제 아마씨를 그냥 갈아 먹거나 하면은 좀 빼먹기가 쉬운데 지금 가지고 계신 이 제품은 7개씩 혹은 14개씩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2주 그리고 뭐 1주 이렇게 계획적으로 다이어트를 할 수가 있어요. 이것만 먹어야 되는 건가요? 뭐 이거 드시고 또 밥도 드시잖아요. 뭐 전부 다 잘 드시겠지만 쉽게 흔들리면 되죠. 와, 네. 진짜 우유랑 너무 쉽게 섞여요. 네. 와, 색깔이 변한 게 벌써 다 섞였어. 어떤 맛이에요? 전 바나나. 전 딸기. 이건 누가 봐도 뭔지 알겠죠? 국물. 네? 녹차. 샐러리. 브로콜리. 그렇다. 어머, 이거 금방 섞이네. 드셔보세요. 딸기 우유 맛이 나. 딸기 우유 맛이. 맛 표현해 주세요. 무슨? 따라라라. 아니구나. 쑥스러워. 저랑 같은 회사지만 제발 바꿔주세요. 농담이고요. 따라라라 뭐요? 옛날 그 CF 같은 거 있잖아요. 딸기 맛이 나요? 향이 좋다 이거. 네, 딸기 맛 나요. 곡물은 향이. 지영 씨 진짜 맛있나 봐요. 다 흘리면서 먹었네. 지영 씨 옷에 다 묻었어. 정말 맛있나 봐요. 와. 맛있죠? 그런 거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괜히 겁이 나. 저는 이 국물 향이 미숫가루 향이에요. 네. 아, 진짜 나 국물 좋아하는데. 다 진짜 맛있어요, 국물. 국물? 진짜 고소해요. 진짜 맛있다, 이거. 한번 진짜 나만 먹기 아깝다. 같이, 그죠? 국물 진짜 맛있다. 저는 바나나인데 막 단 것도 아니면서 약간 달콤한 향도 좀 나고 네. 미숫가루 딱 미숫가루 맛인데 진짜 맛있는데? 진짜 달지 않은 진짜 저도 이거 먹으면서 여성스러워진 것 같아요. 가슴 커졌어요. 커졌어요. 에스트로겐 배도 나왔어. 배도
힘주고 있어요. 와 근데 진짜 맛있다. 괜찮죠? 아 근데 어, 이거 진짜 다이어트 쉐이크 맛있는데 이건 진짜 맛있네요. 아, 그리고 또 신기한 게 뭐냐면 한 번만 먹어. 보통 이런 조심해요. 쉐이크 가루 같은 거 보면 가루만 있는데 여기 안에 곡물이 다 보여요 또. 네 맞아. 이 안에도 있거든요. 와. 저는 바나나라서 없을 줄 알았는데 뭐 씹혀요. 딸기. 식감도 좋죠. 그게 더 좋다. 씹는 맛이 있어가지고. 네. 괜찮아. 오늘 네, 여기 보니까 여기에 가르시니아도 들어있네요. 네 맞아요. 가르시니아에 있는 이제 HCA가 지방 생성을 억제해주는 성분이잖아요. 역시 박사야. You 박사 girl. 아니 근데 진짜 독특하다. 다이어트 식품을 요즘에 네. 대부분 보면 다 가르시니아 맞아요. 그 성분이 다 들어있더라고요. 네, 가르시니아에 들어있는 아까 말씀하신 HCA라는 네. 성분이 뭐냐면요, 밥을 많이 먹게 되거나 하면은 탄수화물을 먹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이것이 많이 쌓이면은 지방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살이 찌는 거거든요. 그럴 때 이 HCA라는 성분이 이 탄수화물이 지방화되는 것을 효소를 막아주는 그런 성능이 있기 때문에 여기 들어있는 것도 이제 밥을 조금 많이 먹었다 했을 때도 그 지방으로 변하지 않게끔 잡아줄 수 있고요. 또한 밥 대신 먹어도 되는 게 네, 30g으로 이제 포장이 되어 있어서 포만감이 굉장히 있어요. 그래서 이걸 먹고 나면 배가 부르더라고요. 밥이랑 같이 먹어도 되고 밥 대용으로 먹어도 네. 맞아요. 근데 이거 진짜 배부르게 먹을 수 있으니까 좋고 다이어트 되고 네. 네. 그러니까 저는요 지금 휴가철 지나가고 있지만 그래도 네. 7일 후에 여러분들의 비키니 입는 모습 꼭 보고 싶습니다. 아, 네, 제가 진짜 휴가 좀 늦게 잘 거죠. 9월 달에 그 비키니 입고 셀카 찍고 저한테 보내주세요. 아, 지금도 보내드릴 수는 있는데 제스터를 한번 다시 찍어가지고. 그렇죠. 이거 예. 먹고 보여줘야죠. 예예예. 예. 알겠습니다. 저만 간직할게요. 이제 아마씨 드시고요. 여러분들도 좀 계획적으로 그리고 에스트로겐 성분이 많이 들어있으니까 아, 가슴 커지겠다. 아 그럼요. 이제 몸매도 S라인 몸매도 유지할 수 있는 계획적인 다이어트 이 제품으로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떨까 싶네요. I wanna see